이 중에서 소댓이 위치하기에 적절한 곳인데 일단 답은 2번 자리입니다. 답은 일단 2번 자리고 자 일단 355번 내용을 보면은 자 일단 요거를 해석할 때 있잖아요. 일단 제일 앞에 들어가 있는 이 fortunately 다음에 지금 plus 이렇게 콤마가 되어 있으면은 그냥 우리에게 다행스럽게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우리에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had bought 샀답니다. 그 집을요. at a low period 하니까 낮은 기간에 보통 샀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저렇게 낮은 기간이라고 하는 거를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을 많이 하게 되면은 굳이 따지면은 뭐 비수기 뭐 비수기에 우리가 그 집을 샀고 그리고 팔았대요. 팔았는데 not at the peak but close enough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점까지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근처에 갔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더 피크라고 하는 것은 굳이 따지면 성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비수기 때 만약에 뭐 천만 원을 주고 집을 샀다라고 했는데 성수기의 최대 금액이 만약에 1억 5천이라 칩시다. 와우. 이까지는 안 갔다 하더라도 요 근처까지는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 이름 오해될지 모르니까 그죠? 이제 대통령도 바뀌었겠다. 뭐 정권도 바뀌었으니 오해될지는 모르겠지 뭐. 자 어쨌든. 자, 그래서 so that we got a profit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득을 얻었대요. 우리가 got 또는 get 다음에 명사 들어가면 보통 얻다라고 내가 해석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득을 얻었대요. 뭐로부터? out of the deal. 거래로부터. 그 거래로부터 이득을 얻었다는 거죠. 천만 원 주고 샀는데 팔기를 1억 4천에 팔았다? 와. 어른들이 왜 부동산에 그렇게 열을 올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전부 다 있잖아요. 자기 집들이 딱 있으면 자기 집만 살면 되는데 자기 집에다가 한 채를 더 사놓는 거야. 그럼 거기 사놔가지고 뭐 전세 금액을 뭐 전세를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월세를 통해서 그걸 계속 받아 챙겨 먹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또그 아파트 값이 올라가게 되면 또 그냥 뭐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하나 더 사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도 그랬습니다. 아, 정확하게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 신혼집 차릴 때그 지금 이제 사는 데가 이제 재건축 그거 됐는데 그 전까지는 한 30년 이상 된 아파트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뭐 싸게 뭐를 딱 들라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해서 전세 금액을 받아가지고 모여 해가지고 뭐 어쨌든 그 아파트를 사서 계속 그렇게 갖고 있다가 뭐 전세금 다시 뭐 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있다가 나중에 재건축 들어간다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명의는 내 명의로 돼 있었는데 내가 왜 돌아가는지를 몰랐어. 난 진짜 있잖아요. 난 세상 돌아가는 거 정말 모르거든요. 내가 할줄 아는 건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잘 몰라.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차를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 대장님 항상 하죠. 오빠는 다른 남자들하고 좀 달라. 당연하지. 난 다른 남자랑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 번씩 비꼬는 말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은. 자, 356번 가볼게요. The strong winds of typhoons get their energy 합니다. 자, from warm ocean waters 하죠. 여기까지 끊어버리게 되면, 자, 태풍의 강력한 바람들은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뭐로부터 에너지를 얻게 된다? 따뜻한 바닷물로부터 에너지를 얻게 된대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사라지게 되는데, 빨리 사라진대요. 어디에? Over cooler, drier areas 하니까, 좀더 시원한 지역이거나, 아니면 건조한 지역 위에서는 빨리 사라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는요 보통 태풍들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보통 바다에서 많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태풍이 사라지는 쪽들은 대부분 육지 쪽으로 올라가면 사라지죠. 이게 상식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년 여름에 태풍이 막 올라온다 하면 바다에서 씨 올라오는데 우리나라 육지쯤 딱 오게 되면은 갑자기 뭐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었다 어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는 태풍에 대해서 뭐 피해를 본 일이 거의 없으니까 뭐 진짜 웬만한 센 놈이 안 오면은요 피해를 볼 일이 거의 없어요. 2003년을 제외하고 2003년, 2002년 그때 이제 역대급이었으니까 태풍이 어휴 그냥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그때는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아 그렇군요. 아이고 애기들이구나.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357번부터는 이제 예문으로 이제 살짝 나오는 건데, 자, 요거는
일단 거기 내용을 잠깐만 좀 볼게요. 자,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거 우리 가정법 때 많이 했던 거죠. 많이 했던 거고 그 다음에 if나 even if 같은 경우에 비록 뭐뭐일지라도 또는 뭐뭐시든 아니든 하는데 여기서 even if나 그냥 if는 무조건 내가 가정이라고 했고 특히 우리가 이제 접속사 even if 같은 경우는 그럴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전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앞에 IU가 온다 하더라도 나는 수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런 얘기 했었죠. 자, 그 다음에 though하고 although하고 even though하고 이런 것들은 뭐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괄호치고 하나 적어놓으세요. 사실 어떤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내일이 월요일이라 하더라도 학교 안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빨간 날이라서 뭐 이런 거 있잖아. 행복하시겠죠?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요. 357번은 그냥 책으로 보겠습니다. There are two ways of live 합니다. 살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You can live as if nothing is a miracle.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 자, 아무것도 기적이 아니란 얘기는 어떤 겁니까? 기적이 아니라? 기적인데?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니라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게 그냥 일상인 거야. 그냥 마치 당연하듯이 오늘도 목요일 되면은 뭐 지훈이 올 것이고 뭐 인형이 올 것이고 이동현이 지각할 것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일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You can live as if everything is a miracle.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아까 초딩들이 이런 질문 하더라고. 선생님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으세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 했죠.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초딩들이 뭐라 했게? 에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초딩들이 그런 소리 합니다. 나도 말해놓고 내가 닭살이 돋아가지고요. 뭐 쪽팔렸어요. 이거 고1들 되게 순수, 애들 되게 순수하거든. 그래, 고1들한테 한번 내가 써먹어. 고1이요? 우리 바로 빅탐 아니 순수하다고요? 네? 저쪽 반에 되게 순수한 애들 있어요. 무슨 약간 방송국처럼 막 이렇게 막 반응 되게 좋은 애들 있거든요. 한번 써먹어봐야지. 자, 358번 보겠습니다. 자, 358번 Even if 합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Don't start out with much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끊어주세요. 여기서 끊어주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work hard,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the what you're supposed to 하는데 여기서 두가 하다고 what은 것이다. 그럼 무슨 것? 네가 하기로 되어 있던 것. 네가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을 하게 된다면 그때에 여러분들은 should be able to build a decent life 합니다. decent란 단어 네모 쳐주세요. 이 decent라고 하는 단어가 뭐 예의 있는, 품위 있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even better, 더 나은 삶을 살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들과 손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사람이 태어났을 때 뭐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냥 시작 자체는 뭔가 되게 조금 미약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네가 뭔가 열심히 하고 네가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계속 한다라고 하면 그때 당신은 괜찮은 삶 또는 품위 있는 삶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네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게 자라다 보면은 나중에는 사람의 삶이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삶도 되지만 나중에 뭐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다거나 그럼 자식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또는 손자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손자, 손녀를 위한 삶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더 나은 삶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쌤 같은 경우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인생의 일막이었지만 결혼하고 애를 딱 낳고 나니까 더 이상 내 삶은 없어. 자식을 위한 삶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했다 하면 돈 뭐 벌었다 하면 애 뭐 사줘야 돼 뭐 사줘야 돼 뭐 사줘야 돼 내 옷 좀 사 입고 싶은데 에이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은 없는 거지. 그럴 때면 한 번씩 좀 우울해요. 근데 어쩌겠냐. 사람의 삶이 그런 건데. 자, 이동형의 359번 해석해라. 말년에 베토벤은 고전 음악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작품 중 하나인 아홉 번째 교향곡을 작곡했다. 그가 자신의 음악을 들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홉 번째 교향곡 역시 뭔지 아는 사람? 괜한 걸 물어봤군요.
베토벤의 합창이라는 교향곡이 있어요. 그게 멜로디가 뭐냐면 아마 중간 되게 긴 한 시간짜리 정도의 그건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겁니다. 이건데 이게 거의 말년에 베토벤이 썼던 곡이고 베토벤이 이 곡을 썼지만은 듣지를 못했어요. 베토벤이 말년에 귀가 되게 어둡거든요. 그래서 아홉 번째 교향곡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죠. 고전음악에서 비록 뭐라 할지라도 그 스스로의 어떤 음악을 그가 들을 수 없었다 할지라도 요거는 사실이잖아. 사실인 내용이잖아. 귀가 들을 수 없다 하는 거.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3번 가볼게요. 특이한 형태의 접속사. 자, 명사, 부사, 동사, ing, pp, 전명구 등의 형태로서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다. 엄격한 의미로는, 엄격한 의미라 하는 거는 그냥 공식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접속사가 아니라 접속사 상당어구 또는 대용어구로 보기도 하지만 편의상으로는 그냥 접속사로 우리는 많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the moment 나오죠. the moment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도 뒤에 주어 동사 들어가게 되면 뭐뭐가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밑에 지금 조금 몇 가지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뭐 as soon as라든지 또 그냥 그 다음에 그냥 the minute라든지 아니면 on ing 이것 동그라미입니다. on ing 하는 표현도 우리가 보통 이제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는데 다른 표현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upon 다음에 ing 이것도 뭐뭐 하자마자예요. 왜냐하면 이 upon 하는 단어도 전치사로 굳이 따지자면 뭐뭐 위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no sooner than hardly 머시기 when 들어가는 거 이거는 별표를 하나 좀 쳐놔놓으세요. 이런 것들은 서술형 문장으로도 한 번씩은 나와요. 그래서 특히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쭉쭉쭉쭉쭉쭉 가고 난 다음에 주절자리에 주어동사들은 대부분 도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어동사가 도치되는 경우 왜냐하면 no sooner 자체가 부정어구이기 때문에 부정어구가 문장 제일 앞에 들어가게 되면 주어동사가 바뀐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by the time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뭐 할 무렵에는 또는 뭐뭐 할 때까지는 이런 뜻인데 대부분 이거는 미래완료 표현에서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시제에서 얘기했던 거 그래서 뭐 한나가 올 때쯤이면 나는 기차 타고 도망갈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왔나? 난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거 별표칩니다. every time each time 이것도 여러분들 뭐 굳이 모든 시간, 각각의 시간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뭐뭐 할 때마다, 즉 주어 동사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뭐뭐가 할 때마다 뭐 예를 들면은 권나영이가 기침을 할 때마다 나는 불안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권나영 농담이다. 오해하지 마라. 날 일요일에 우리 옆에서 기침을 잡았대? 응. 맞아. 기침했는데. 자,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360번 한번 보겠습니다. 360번 자, there is an expiry date입니다. expiry date라고 하는 표현은 만기일을 칸다. 여러분, 만기일이 무슨 뜻입니까? 만기일. 다 됐어요. 그렇지, 다 됐는 날.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적금을 했을 때의 적금 끝나는 날 또는 이런 만기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다못해 여러분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 책을 반납해야 하는 날도 보통 만기일입니다. 아시겠죠? 씨름 선수 이만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 이런 내가 너무 싫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on blaming your parents 당신의 부모님을 비난하는 데는 만기일이 있대요. for steering you in the wrong direction 하니까 당신을 잘못된 방향으로 steering 이끄는 것에 대해서 당신의 부모님을 비난하는 것에는 만기일이 있대요. 이게 되게 철학적인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 부모님이 잘못된 방향으로 당신을 이끈 것에 대해서 탓하는 거에서는요. 야, 좀 적당히 해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부모님 탓할래 이런 겁니다. 언제까지 부모님 탓할래 그런 건데 자, the moment 뭐요? you are old enough to take the wheel 하니까 당신이 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운전대를 the wheel이 여기 원래 직역한 바퀴인데 바퀴를 가져간다는 얘기 운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거 줄 거라 take the wheel 하는 거 이거는 관용어구 하나 좀 기억해 놓으신 게 좋습니다. 이게 운전하다 이런 뜻인데 운전을 할 정도로 충분히 늙은 나이가 되자마자 그때쯤이면 responsibility lies with you 그러니까 책임감은 니한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엄마 아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어. 나는 영문과 가고 싶은데 우리 아빠는 자꾸 경제학과를 가래. 그래서 경제학과 갔더니 경제학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 내 인생을 망쳐버린 거야. 그래놓고 부모님을 계속 탓하는 거죠. 40이 되든 50이 되든. 하지만 그것도 적당히 해야 되지. 언제까지 계속 극하고 있을 거냐고. 살기는 살아야 될 거야 이거. 어떤 방법을 찾아가든지 간에. 그런 거죠. J.K. 롤링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졸업 축사한 사람. 아니 J.K. 롤링 몰라요? 해리포터. 넘어가겠습니다. 아휴, 자 361번입니다. 한나 해석하자. 나의 스승이 말했다. 그가 11살 또 12살 때 젊은 연주가는 최상의 기술을 좀 말하려고 했다. 네. 자, 여기서 masterwork 하는데 보통 있잖아요. 이게 이 단어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이탈리아어 아니면 스페인어거든요. 이게 뭐라 같은 말 이거예요. master. master, master, master. master 나 같은 사람 석사. 아, 네, 뭐라고? 어쨌든 전문가. 아, 나 석사 맞아요, 이 사람들아. 석사. 보통 거장 하기도 하고 뭐 전문가 하기도 하죠. 아니 학원 이름을 지을 때 그것 때문에 지은 건 아니다. 아니 그럼 내 박사학위 났으면 쌤 닥터로 가게 그러면? 좀 있네. 자, by the time he was 11 or 12 하니까 그가 11살이라 12살 때쯤에 그 젊은 버투스 합니다. 버투스 하면 명 연주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 명연주자가 possessed, 소유했대요. 뭐를요? 가장 위대한 기술 중에 하나를요. 언제? 모든 시대에 있어서. All of time. 그러면은 모든 시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62번 빡이녀이. 나는 텔레비전이 아주 교육적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세트를 켤 때마다 나는 다른 방으로 가서 책을 읽는다. 네. 자, 말 비꼬어서 하는 말이죠 지금. 나는요 TV가요 되게 교육적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왜 교육적인데요? Every time somebody 누군가가 turns on the set 하는데 보통 여기서 the set 하는 건 TV 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 TV로 얘기할 것 같으면 그냥 TV 장치에 위에 안테나 달려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TV 세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뭐한다? Go into the other room 다른 방으로 가서 책을 읽는다는 얘기죠. 책을 읽는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교육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TV 자체가 뭔가 나에게 교육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TV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럼 책 읽어야지. 너 TV 켰어? 나 교육, 나 책 공부하러 가야 되겠군. 이런 거야. 아주 좋은 거죠. 발상 자체가. 자, 그 다음에 363번 가겠습니다. Seeing that the amount of money involved is huge 합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부터는 이제 또 다른 얘기로 이제 쭉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그 내용을 잠깐만 볼게요. 자, sing. 이것도 마찬가지 책에 보겠습니다. sing that 하는데, 자, see라는 단어를 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순하게 눈으로 뭔가를 본다가 아니라 see는 뭔가 보고 생각한다라는 말까지 다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를 할 때이므로, 뭐뭐를 이제 알아차려야 할 때이므로, 요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비슷한 표현이 뭐가 나오냐면은 because나 considering이나 아니면 in that이나 이런 말도 나오고 굳이 하나 더 얘기할 것 같으면 because가 들어갔으니까 이 표현도 같이 쓸 수 있겠죠. 뭐뭐 해야 할 때임으로 now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도 여기 한 번씩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once 하는 단어 뭐뭐 하자마자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말 들어가는데 요거는 살짝 내가 구분을 좀 지어드릴게요. 뭐 100%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once라는 단어가 만약에 이게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요. 그럼 여기가 지금 주절 자리고 여기가 종속절 자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once가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뜻을 가질 때는 약간은 조동사 같은 게 살짝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뜻 자체가 일단 뭐뭐 하면이잖아. 그럼 얘랑 비슷한 계열이 뭐냐면 if가 있단 말이야. 그럼 if를 잡고 뒤에 딱 때려버리게 되면 조동사가 뭐 will이나 would나 could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얘는 아 접속사 뜻으로서 일단 뭐뭐 하면이구나 이러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원스가 한 가지 뜻이 한 게 더 있어. 뭐 있어? 한 번. 그렇지, 한 번이 한 있죠. 한 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얘가 그냥 뭐냐면은 부사예요. 그냥 부사 단어 한 개예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한 번 농구를 해본 적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한 번 해봤을 그 횟수만 얘기하는 거지. 농구를 해본 적이 있다 해서 한 번을 뺀다 하더라도 어쨌든 농구를 해본 적이 있는 거야. 다만 그걸 디테일하게 얘기할 뿐이지 그냥. 그래서 once가 이런 뜻으로도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오는데 밑에 있구나. 자, 그 다음에 suppose,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것도 내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참고로 일반은 요 진도 있잖아. 일요일날 줌으로 진도 나갔다. 죽었어요? 응. 일요일날 인지스토리에 올라왔다고요? 뭐라고요? 일요일날 저희 수업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블랙라벨이었었고. 자, 보세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있잖아요. 이거 프로바이딩하고 프로바이디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드릴게요. 이게 원래 직역은 이런 겁니다. 주어동사 때리고 주어동사 때렸을 때 이건 이런 겁니다. 주어 동사 하는 상황을 제공하면 직역하면 이렇다 이런 얘기야. 근데 밑에 거는 뭐냐면 주어 동사 하는 상황이 주어지면 누가 하고 누가 뭐 주어 뭐가 주어졌다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예 그냥 있잖아요. 직역을 하면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제공하면이야. 뭐 제공은 나게 뭐 필자가 하겠지 그냥. 그래서 이걸 주어를 안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뭐뭐가 뭐뭐 하는 상황을 제공하면 니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동현이가 나에게 반말을 하는 상황을 제공하면 너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얘기하는 거고 밑에 건 똑같이 가볼게요. 동현이가 나한테 반말하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이건 약간 가주어 진주어필이란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내가 지금 풀어서 설명해주는 거는 외우더라도 좀 잘 알고 외워라 그런 얘기다. 풀어서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지만 여러분들이 미쳤다고 처음부터 프로바이딩 딱 나오는데 뭐뭐가 뭐뭐 하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얘는 수동태구만 오케이 해서 끝. 이게 아니라 풀어서는 내가 설명을 해줬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전부 다 가정 또는 조건의 의미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뭐가 뭐뭐 하면 이거 치우면 돼요. 그냥 뭐가 뭐뭐 하면 그렇게 치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supposing도 마찬가지예요. supposing도 굳이 해석하자 하면은 주어가 동사하는 상황을 가정하면이야. 가정하면 우리 이런 거 하잖아. 다음에 상황을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쓰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그런 거죠. 그리고 suppose는 우리 독해에서 많이 나오잖아. 뭔가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뭔가 도입으로 설명해 주는 거. 다음의 상황을 가정해 보자. 뭐 예를 들어 이동현이가 오늘 전보라면을 먹기로 했다. 기록을 깨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자. 과연 이동현이는 전보라면을 3분 만에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통 20분인가 그렇더라니. 근데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데 할 곳이 없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뭐가 됐어요? 이 꼴에다가 if 표시돼 있잖아.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just awake 하는 거는 뒤에 주어 동사까지 넘어가면요. 이건 우리 노래, 영어 노래 가사에서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 있잖아요. 적지는 마세요. Just the way you are. 네가 있는 방식 그대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냥. 네가 존재하는 방식 그대로. 네가 존재하는 방식 그대로, 네가 있는 그대로 그냥 나에게 오면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때 뭐 just the way you are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 다음 in case 별표. in case도 마찬가지입니다. case가 여기서 경우 또는 사례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은 in case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거기에 대시 쓰여졌잖아요. 뒤에. 그러면 뒤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 들어가야 돼. 그런데 that을 말고 만약 여기다 of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in case of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때는 명사 단어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이거는 조금 중요한 얘기다. because of, because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뭐뭐가 뭐뭐 하는 상황의 경우에 이거는 뭐뭐의 경우에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뭐 동현이가 기침을 했을 때의 경우에 이러면은 당연히 위에 걸 써야 되는 거고
동현이의 심한 기침의 경우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밑에 걸 써야 되는 거죠. 한다 했다가 이런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을 잘 해주세요. 이거 시험 문제에서 한 번씩 나와요. 단순어법 문제에서. 능률 쪽에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럼 능률을 누구 다 하잖아 지금. 어딘가에 아마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363번 한번 볼게요. 자, seeing that the amount of money involved 합니다. 요 involved 한번 동그라미 쳐주세요. involved가요. 한 번씩 이렇게 명사 뒤에 뭔가 좀 어색한 위치에 이렇게 딱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독해 지문에서. 그러면 무조건 얘 꾸며주는 거야. 관련된이야. 또는 포함된이야. 그래서 관련된 또는 포함된 돈의 양이 is huge, 막대하다 또는 거대하기 때문에 it is not surprising. 자, not surprising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뭐랑 똑같다 그랬노? 그냥 평범한. 그렇지, 평범한 또는 당연한이죠. 그래서 내가 not surprising 대신에 쓸 수 있는 대표적인 표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natural이었잖아, natural. 그죠? 아, 나뚜루 웃기려고 한 얘기 아니에요. 나뚜루 진짜 프랑스 말이에요. 내추럴. 그래서 당연한 얘기입니다. Top selling beverages, 최고로 잘 팔리는 음료들이 have advertising budget 하니까 어떤 예산을 뭐했다? 예산을 광고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을 광고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광고 예산이네. 죄송합니다. 광고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1 billion 하니까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광고 예산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관련된 자금의 양이 막대하다 하는 거는 자금의 양이 막대하다는 건 돈이 그만큼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많다 이런 얘기지. 광고비를 댈 수 있는 그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잘 팔리는 음료들이라면 당연히 광고도 막 지나치게 센 걸 해버려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연예인을 모델로 삼아서. 그런 거죠. 그래야 이제 잘 팔릴 거니까. 뭐 연예인 중에 정말 잘 나가는, 이제 누군지도 모르겠어. 누가 잘 나가는지도. 그래도 아이유인가? 자, 어쨌든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아이유 노래 잘하잖아. 네. 아이유 노래를 좋아하는 거지.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364번 최주의 해석해라. 모든 진리는 일단 그들이 발견되면 이해하기 쉽다. 어? 맞다. 네. 끝났나? 네. 그 뒤에 건 어떻게 하는데? The point is to discover them. 그것을 발견한다는 말이다. 참 성의 없다 진짜. 자, 모든 진리는 이해하기에 쉽다. 자, 원스 세모처. 일단 조건 주어졌죠. 여기는 조동사가 일단 없기는 하다. They are discovered. 그것도 일단 발견이 되면 이해하기 쉽다는 거야. 뭔가 발견을 하면 아, 이런 거구나 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면 그게 진리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럼 그걸 뭘 해야 되느냐, 그 전에. 일단 발견을 해야지. 발견을 해야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게 진리로 적용되는 겁니다. 진리는 바뀔 수 있다 없다? 진리의 개념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이중적으로 내가 질문하니까 이중적으로 답을 하시는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65번 현민이 하자. 끝입니까? 내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the next stressful part of the exam. 밑줄 주어. 자, 시험의 다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부분이 시작된대요. 그게 바로 기다림이야. 자, 뭘 기다리는 걸까 이게? 그렇지,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딱 시험 끝나고 나면 니네들끼리 시험지 보면서 뭐가 맞았니, 뭐가 맞았니, 뭐가 맞았니, 아니면 답지 왔으면 답지 보고 매기겠지. 그런 다음에 아, 가채점 하니까 뭐 이렇게 나왔어 하고 난 다음에 잘 나왔으면 잘 나온 대로의 기다림, 못 나오면 못 나온 대로의 기다림. 왜? 못 나오면은 부분 점수라도 주겠지 하는 그런 간절한 기다림,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대부분 시험 치고 나서 내가 딱 물어보잖아. 나도 여러 번 겪어봐서 내가 아니까 내가 하는 소리지만요, 객관식 얘기만 딱 하고 서술형 얘기 안 하는 인간들,
진짜. 그러면 나는 일단 살짝 의심이 들어. 서술형 망쳤네. 왜냐하면 서술형을 앞만 본다 하더라도 자기가 얼추 이렇게 답을 체크해가지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얼추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내한테 직접 갖고 와서 쌤 이거 서술형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근데 객관식 다 맞았어요. 나 그거 표정이 그래 좋진 않아요. 객관식 다 맞았어요. 서술형은 몰라요. 답지를 안 주셨어요. 네 느낌은 어떤 거 같노? 망했어요. 이런 느낌? 딱 뽐날지.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서 내한테 연락 안 오거나 답이 늦어지거나 내가 10점이든 20점이든 답이 늦어도 상관없으니까 부득부득 체크하면 부득부득 보내라. 뭐가 잘못됐을까 하면서 내 혼자서 그냥 자책을 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그때는. 자, 그 다음 몇 번이죠? 366번 김동현이라. 너는 366번은 당신은 경험할 수 있죠. 뭐를요? 일식을요. 그것도 안전하게. 그러고 지금 프로바이드도 나왔죠.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면 이런 뜻이야. 그래서 당신이 적절한 눈 보호 장치를 사용한다는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건 내가 직역을 한 거고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이러하다면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67번 동의하자. 나는 생각했다. 그 건물이 몹시 좁게 느껴진다고. 어떤 장식도 없이 벽과 문만 있었으므로. 정확하게 뭐 있었으므로 하면 많이 돌려서 해석을 한 거고요. 보통 인데세 묻혀. 이거 뭐뭐가 뭐뭐 한다라는 점에서야. 근데 이 인데세 역할이 뭐냐면 말 그대로 근거입니다. 근거. 근거. 최지윤 이번에 전교 1등 했다. 최지윤 이번에 열심히 공부한 것 같다. 이번에 전교 1등 했다라는 점에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확신에 차서 주어 동사 자리를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인데시 딱 들어가면 그 앞에 말을 뒷받침해주는 근거 역할이야. 하나 적어놔. 인데스는 근거 역할이야. 저번에 투부정사 얘기하면서 내가 웬만한 그 부사적 용법들은 근거 이유로 얘기하는 것도 많다 그랬죠. 맞잖아. 목적도 마찬가지고 감정의 원인도 마찬가지고 판단의 근거도 마찬가지고 다 근거야. 나는 집에 갔다. 왜? 피곤해서. 이런 거잖아. 피곤해서 나는 집에 갔다. 그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서 집에 갔다. 일찍 자려고 갔다. 뭐 이런 얘기란 말이야. 다 똑같은 얘기야. 자, 그리고 이 367번은요. 사실 이 건물이 우리 건물이 추위를 느낍니까? 건물이 추위를 느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 잘 하셔야 돼. 이 문장은 보편적인 글일까 아니면 문학 작품일까? 이건 문학 작품이야. 건물이 어떻게 추위를 느껴? 못 느끼지. 그냥 이 글을 쓴 사람이 그냥 건물을 보니까 재천 차갑게 느껴진다.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68번. 빠기냐. 인간의 정신은 몸이 이상한 단백질을 다루는 것처럼 새로운 생각을 대한다. 그것은 그것을 거절한다. 자, 아무나 물어보자. 첫 번째 앞에 그것은 뭔데? 네, the human mind. 두 번째, 오른쪽에 있으니요. 이상한 단백질. 아닌데요? 아닌데요? 아, 새로운 생각. 새로운 생각이죠? 이런 것도 서술형 물어볼 수 있잖아. 왼쪽 이시 가리키는 게 뭐고, 오른쪽 이시 가리키는 게 뭐냐, 이런 거. 별거 아닌 거지만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 이다고 오른쪽 이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다른 놈이니까 it 이렇게 해놨지. 만약에 같은 놈이었으면 그 오른쪽 이시 뭘로 바뀌어야 돼? 내 끝은 소리하고 앉았다.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락 하면 그 목적어 대명사에다 그렇지 셀프를 넣어야 되잖아. 그래서 어법 문제에서도 그런 거 나오잖아. 이시 맞느냐, 이 셀프가 맞느냐, 아니면 힘이 맞느냐, 힘 셀프가 맞느냐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자, 69번 하고 싶게요. 자, an exception. 자, 예외로, as an exception, 예외로 private information can be accessed 합니다. 개인정보는 처리될 수 있습니다. In case, 뭐뭐인 경우에. 그리고 뒤에 there is 밑줄 거나 there is 나오면 100% 완전한 구조다. 뭐일 경우에 there is an official legal request다니까 공식적인 법적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적인 정보가 처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 그럼 이 사람을 찾으러 댕겨야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의 계좌,
뭐 휴대폰 번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파악하는 거야. 통신사 연결 다 하고 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에 연결됐고 뭐를 썼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다 위치 추적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조치라고 하는 건 그런 식으로 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I will draw a map for you in case you can't find our house 하는데 요거는 어떤 어떤 상황에 어떤 만일의 대비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당신이 우리의 집을 찾을 수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나는 지도를 그리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요런 정도의 해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들어갈게요. 자, 11-4번 해석에 주의해야 할 기타 접속사. 아까 no sooner than 있었죠? no sooner than.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 따로 말씀을 더 안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not because but because 하는 거는 이거는 뭐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 얘긴데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A가 아니라 B. 나는 동인이에게 실망했다. 동인이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동인이가 공부를 잘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여러분 이거 만약에 구문 나왔을 때 있잖아요. not because but because 나오잖아. 상관 접속사 얘기할 때마다 항상 포인트는 여기에다 포인트를 준다고 됐습니다. 그 문법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상관 접속사 나올 때는 B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독해할 때 있죠. 독해할 때. 독해할 때 이 필자가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잘 준다라고 하는 것은 A에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B에다가 포인트를 더 줘야 돼. 그 이쪽을 해석을 더 잘 해줘야 돼. 이쪽을. 그래서 굳이 이 부분 있잖아요. 독해 빨리 하려고 하면은 이런 구문 나왔을 때 not because but because 나오면 이건 아예 해석을 하지 마세요. 그냥 주제 문제 풀 때는 그냥 그게 오히려 더 속편합니다. 여기에다가 이 사람이 더 강조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이게 거의 주제와 연관되는 그런 것들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비단 이것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not only A but also B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A뿐만 아니라 B도 이거 얘기할 때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히려 포인트를 더 많이 두니까 상관 접속사가 뭔가 좀 길어 보인다는 느낌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but 뒤에 나오는 내용에다가 해석을 잘 해주세요. 그게 일종의 기술입니다. 독해할 때 반드시. 자, 그 다음에 whether A or B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가는데 여러분 whether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있잖아요. whether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A or B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인지 아닌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명사절 접속사일 때 많이 얘기했었어요. 주어 동사 이렇게 딱 있는데 얘가 딱 들어가게 되면 전체 덩어리가 하나의 어떤 명사절 이런 거 얘기했잖아. 나는 궁금하다. 인영이가 오늘 숙제를 할지 안 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때 뭐 whether 숙제를 할지 안 할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whether 숙제를 할지 여기는 그냥 난만 들어가면 되니까 안 할지 이런 얘기인데 이게 부사절로도 바뀌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거기 책에 있는 대로 밖에 안 적으셔도 돼요. 자, whether 다음에 A or B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얘 혼자 지금 콤마를 딱 때려버린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를 하든 안 하든이야, 그냥. 이거는. 뭐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게 아니라 뭐를 하든 안 하든이야. 그래서 whether에 이렇게 콤마가 이렇게 딱 찍혀있고 다시 명사동사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주어동사 계열이에요. 인영이가 오늘 숙제를 하든 안 하든 나는 열심히 수업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이쪽이 I don't care 뭐 이런 거거든요. 나 신경 쓰지 않는다 I don't care about it 이런 식으로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콤마가 있으면 부사절로 가면 되고 만약에 저 whether A or B가 만약에 명사절로서 뭐뭐인지 아닌지 는으로 해석이 되면은 이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이 whether A or B가 갔어요. 이래놔놓고 이게 하나의 뭐냐면 전체 덩어리 주어가 되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그대로 생각해봐. 주어 다음엔 항상 누가 들어가? 동사 단어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중간에 콤마가 없이 여기서 딱 끊기고 나면은 바로 동사 바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인영이가 숙제를 할지 안 할지는 중요하다요. 그냥 중요하다. 요렇게만 그냥 잡아버리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말씀드리지만 저 콤마라는 거에 대해서 끊어주는 연습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콤마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생각해봐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어. 이렇게 놔놓고 갑자기 whether 이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뭐 A or B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도 이렇게 끊어줘야 돼. 앞문장이 완전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야가 숙제를 하든 안 하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웨덜드 같다고 무조건 명사절 아니야. 그 다음에 just as much이기 so much이기 하는 거는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니까요. 그냥 단순한 논리로 그냥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냥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 뭐 있잖아 as if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70번 볼게요. No sooner, 그 다음에 거기 네모쳐. head 자리 나오죠. head부터 performance까지 네모치세요. 자, 피아니스트가 공연을 마치자마자, 이거 도치구문 나왔죠, 지금? 하자마자, 그러고 난 이후에 청중은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no sooner 하는 표현을 굳이 직역하게 되면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얘기야. 얼마 안 되어서. 그래서 청중들이 그에게 박수를 치는 것보다 얼마 안 되어서요. 잘 생각해봐. 청중들이 그에게 박수를 치기 얼마 안 되어서 하는 거는 바로 그 직전이거든요. 그 직전이야. 그 직전에 얘가 뭐였어? 피아니스트니까 공연 마쳤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해석을 그렇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수거 표현인데요. 어디 갔노? 우리 집 어디야? 우리 집 지금 370번 하고 있지. 아니 깜짝이야. 자, 여기 보면은 give him a big hand가 뭐냐면 지금 박수 쳤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 물어보자. 여기서 big 빠지면 무슨 뜻이게? 박수. 뭐? 다른 뜻이야 아예. 기도했다. 뭐? 그렇지, 도움을 주다. give him a hand는 help랑 똑같은 뜻이야. 다시요. 지금 여기에서 상황을 보니까 gave him a big hand 칸데 큰 박수를 그에게 아니 큰 박수입니다. 큰 손을 그에게 줬다는 얘기는 이래 짝짝짝짝짝 이게 맞아. 근데 단순하게 give me a hand 하는 거 있잖아. 보통 우리가 영어 표현 give me a hand, give me a hand. What's the problem?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는 도와줘, help이랑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big이 빠지면은 이건 help랑 같은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71번의 답은 지금 여기에 답이 뭐냐면은 hardly가 답이에요. 나와 있죠, 지금. He had hardly arrived 하는 표현은 그는 거의 도착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지만은 도착할 뻔했다 이런 얘기예요. 도착할 뻔했다. 또는 도착하자마자 이런 얘긴데 그때에 그의 아내가 started to shower him with questions 합니다. 여기서 shower 동사인데 무슨 뜻이게? 그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왔는데 아내가 여보 수고했어요 샤워 시켜드릴까요 이겁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 걸 예문으로 내면 이상하게 느껴지지. 그에게 질문들과 함께 샤워를 시켰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 질문을 퍼부었다 이런 얘기죠. 퍼부었다. 아시겠죠? 오늘 어땠어? 좋았어? 회사 면접 어땠어? 뭐 좀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상도 남자 고마 좀 물어라 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372번 갑시다. 하나 해석하자. 모두에게 예의 있게 대해라. 그들은 너에게 무례하게 할지라도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들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네가 멋져서 그런 거예요. 네가 멋져서. 그러니까 조금 이게 약간 철학적인 얘기긴 한데. 모든 사람을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그러니까 되게 친절하게 행동해라 이런 얘기죠. 설령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한테 버릇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친절하게 대해라 이런 얘기죠. 아 이거 어렵습니다. 내한테 뭔가 막대하는 사람한테 내가 친절을 하게 베풀어야 된다 하는 거 생각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정말 멋져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멋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멋진 사람이라면 남들이 자기를 깐다 하더라도 하하하 그렇지 어머 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보면은 왜 인터넷 댓글에 보면은 왜 악플 남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악플 남기고 이런 거 보면은 악플도 관심이니까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하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도가 지나치면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 연예인인데 당신 아들내미가 극할까봐 겁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가족은 건드리면 안 돼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유명한 거 중에 제아무리 이제 그 뭐라 하지? 제아무리 사고뭉치라고 하더라도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뭐야? 동물. 우리 엄마 아빠 그래 가르치더라 이거. 그 제일 듣기 싫잖아. 제아무리 사고뭉치라 하더라도. 자, 373번 갑시다. 빠기냐에. 가요? 네. 당신의 열망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즉시 당신이 준비되어 있든 아니든 이 계획을 행동에 옮기는 것을 시작하라.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요. whether 여기 있죠. 쌍콤마 버려보세요. at once도 즉시야. 그럼 begin이 나오거든요. begin 다음에 to 부정사야. 그럼 뭐뭐 할 것을 시작하다 이런 뜻이야. 그럼 뭐 할 것을 시작해라. put this plan into action. 그러면 이것도 수거 개념이죠. put A into action. 그러니까 A를 행동으로 놓아라 이런 얘기야. 그럼 행동으로 옮겨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얘기예요. 너의 소망을 실행하기 위해서 명확한 계획을 세우래. 뭘 하든 간에. 뭐 재수없게 공부란 얘기는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세워래. 그리고 난 다음에 즉시 네가 준비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걸 시작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아우, 뭐 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 뭐 이런 게 되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뭔가를 하겠다라고 딱 세웠으면은 뭐든지 일단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일단 시작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다른 길을 가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한 번씩 진짜 쌤 그럴 때 있거든요. 그 뭐지? 그럴 때가 있어. 어떨 때냐면은 옛날에 그 쌤이 변형 문제를 처음 만들었을 때, 변형 문제를 처음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요즘 자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있잖아요. 뭐 한글 파일 이런 것들 다 있거든요. 천일문도 마찬가지고, 뭐 첫 단추도 마찬가지고 다 한글 파일 이런 게 자료들이 다 나와요. 뭐 자료실 들어가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다 타자쳤거든요. 타자쳤어요. 타자쳐가지고 내가 한 번은 진짜 변형 문제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쌤들이 변형 문제를 만들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혼자서 변형 문제를 한번 뜨 쳐봤어. 근데 내가 그때까지 영과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독수리 타법이야. 그래서 시험 범위가 예를 들어 한 20개 지문이나 치자. 그럼 20개 지문 타자를 일단 다 쳐야 돼. 책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있잖아요. 뭐 무턱대고 하면서 이게 좀 하니까 뭐 글자들이 계속 나오긴 한데 내가 독수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럼 내가 지금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 하지 말까 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한 절반쯤 내가 이걸 하고 나니까 왠지 이거를 안 하려고 하니까 되게 시간 좀 아까운 거야 그냥. 그래서 아 모르겠다 일단 한번 찔러가보자 이래가지고 타자를 다 쳤죠. 그럼 이제 또 뭐 해야 되냐면은 컨트롤 C, 컨트롤 B, 컨트롤 C, 컨트롤 B를 해야 돼. 왜? 하나의 질문에 변형 문제를 7, 8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구색 잡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 총 몇 문제가 그때 나왔대? 한 90몇 문제가 나왔었어요. 90몇 문제. 그거를 앞에 위에다가 뭐 강동고등학교 뭐 1학년 중간고사 대비 뭐 이래가지고 변형 문제를 또 만들었지. 그땐 되게 뭐 어설프니까 솔직히 뭐 단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냥 한글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래 컴맹이 때문에 워드 작업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냥 쓱 뿌렸죠. 페이지가 한 50페이지 정도 됐나 그랬을 거야. 장수는 25장이지 그걸 툭 던졌어. 풀어봐라 이랬죠 그냥. 그때는 이제 뭐 문제를 하나하나 그게 아니고 똑같은 질문을 그대로 이렇게 다 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툭 던졌어요. 운이 좋게도 그때 한 5문제인가 적중이 됐거든요. 그게 부교재였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때 강동고등학교 1학년 9명 중에서 5명이 100이 나온 거야. 그리고 3명이 한 개 틀렸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원장님한테 보너스 받았어요. 남들 10만원 줄 때 나 20만원. 내 특별히 더 줬다 하면서. 왜냐면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와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면서 난 되게 신기했거든요. 한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봐. 뭐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싶은가 하면서 했는데 결과가 되게 좋잖아. 다음에 또 하고 싶겠나 안 하고 싶겠나? 당연히 하고 싶죠. 그래서 또 그 짓을 또 했는데 이번엔 난이도가 좀 어려웠더라고.
그래서 그 다섯 명 100점 중에서 두 명만 100점 맞더라. 어쨌든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 하고 나서 이제 변형 문제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도가 트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자료들도 이제 쓱 올라와서 질문 있으면 뚝 컨트롤 C 컨트롤 B 컨트롤 컨트롤 B 다 해가지고 뚝뚝뚝뚝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어느 순간 되니까 문제 유형 만드는 법들이 이제 조금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도가 좀 튀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안 쓰는 이유입니다. 혼자 살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내 방식에서 안 맞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락했는데 이상하게 해버리게 되면 일 두 번 해야 되는 거 똑같아. 돈은 돈대로 주고 일은 내가 두 번 더 하고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준비가 됐든 안 했든 간에 이 말이 내가 지금 핵심으로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만들자고 완벽하게 다 읽고 나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해보는 거야. 그냥 무턱대고 그런 거예요. 다른 얘기 하나 더 할 것 같으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스무 살 때 제일 좋아하던 오라실 게임이 있었는데 혹시 뭔지 아는 사람? 근데 한 번씩 이거 예문으로 얘기해 줬는데 500원 넣고 하는 거 운동 잘 돼요. 그거 여자들 다이어트에 도움 많이 됐던 거. 그래 또 펌필업이죠. 방방 뛰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나 그것도 모르고 호기심에 한번 쓱 해가지고 한번 발판 올라갔다가 발판 박자도 못 맞추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나도 모르게 뒤에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있으니까 나도 중독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감이란 게 있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게 올라와도 그 감이란 게 있으니 준비가 됐든 안 됐든 내가 뭐 명확하게 이 펌필업의 마스터가 되겠다?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제일 뿌듯했던 게 언제냐면 나 잘한다고 오락실 사장님이 나한테 500원 더 주고 한 판 더 해라 했을 때. 믿기 어렵겠지만 자 어쨌든 자 374번 알찬이죠. 자 314번 과학은 is a fact 사실입니다. 과학은 자 과학은 사실입니다. Just as a house are made of stones 그래서 집이 돌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로 만들어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건데 집이 돌로 만들어진 것처럼 과학도 사실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야. 이게 지금 도치된 겁니다. 이게 지금 so is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a pile of stones is not 합니다. 돌 덩어리 돌 더미는 is not a house 그래서 집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의 모음집들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과학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어쩌란 얘긴데 이거? 과학은 사실이다. 사실이라고 과학은 아니다. 뭐라고요? 과학은 사실이지만 사실이라고 과학은 아니다. 사실이라고 과학은 아니다?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난 지금 정답을 물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아니면 니네들의 생각을 묻는 거다. 미안합니다. 자 과학이 사실이라 하는 것은 집들이 돌로 만들어진 것처럼 과학은 사실로부터 만들어졌다. 그 기본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돌들이 집이 될 수는 없으며 모든 사실들이 과학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거는 뭐 우리 흔히 말하면 명제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필요 조건은 맞는데 충분 조건 되지 못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개념이야. 그런 개념. 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또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지 마라. 니네 다 샜던 거다. 자 375번 샤크는 continue to produce 합니다. 뒤에 거죠. 자 샤크는 요건 해석할게요. continue to produce new teeth as long as 합니다. as long as 세모치시고요. 뭐뭐 하기만 한다면 이런 얘기니까 they are alive 그들이 살아있기만 한다면 상어는 계속해서 새로운 이빨을 만들어낸대요. 자 which is why 괄호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라는 겁니다. 뭐 상어의 이빨이 종종 발견된다는 거예요. 뭐 한 채로 해변가에 씻겨 내려오면서 씻겨 오는 채로 발견되어지는 이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화 제목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Good Will Hunting.
아주 인생 영화입니다 이거. 어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1997년 거네요 벌써. 내 나이 18살 때. 자 어쨌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376번 가볼게요. Research points out 합니다. 여기 끊어주세요. Point out, out하고 이 사이 여기 대생략됐고요. 자, 리서치는요, 언급합니다. 가리킵니다. 그러고 여러분들, 이 포인트 아웃을 지적한다 해가지고, 지적이란 말만 들으면 왠지 뭐, 야, 임마, 너 임마,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포인트 아웃이라는 것은 요점을 드러내다예요. 요점을 드러내다. 원래 뜻이. 알겠죠? 요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리서치가. It will not be long before many countries lack the younger workforce they need to compete 합니다. 요거 끊어주세요. They need to compete. 그들이 경쟁할 필요가 있는 더 젊은 인력들이 많이 부족해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될 거라 이런 얘기야. It will not be long before 하는 건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야. 머지않아. 머지않아 젊은 인력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연구가 뭔가 뽑아냈다 이런 얘기야. 포인트를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자, 377번 가볼게요. 요거 김동인이 해라. 다양한 길이 많이 있다.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누군가 당신의 것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것이 길을 잃은 게 아니고 그들이 길을 잃은 거겠죠? 그죠? 자, there are many different paths 합니다. 많은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행복과 성공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과 성공으로 가는 길은 다양한 길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뭐 때문에 someone isn't following yours. 당신의 것 칸데 이 당신의 것을 두 단어로 풀어 쓰게 되면 당연히 이게 your path가 되는 거예요.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잠깐만요. 다시 해석할게요. 주어가 이상하게 나오지? 자, 단지 아, 죄송합니다. 단지 누군가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것은 그 아니 이런 것들이 그것은 아니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뭘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 미쳤나 봐. 왜 그래? 그들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갈래길들이 있는데 그들이 당신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래. 왜? 지 나름대로 인생의 길들은 다 있기 때문에 인생의 길들은 있기 때문에 괜히 남 따라가는 게 좋다 해가지고 그거를 막 따라가려고 한다 하지는 마세요. 왜냐? 이거 안 따라갔다고 해서 다른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남학생들 옛날에 프로 게이머 꿈꾼다고 엄청나게 많이 뭐 이렇게 뭐 게임 막 미친 듯이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왜 그런 일들을 했느냐? 그때 당시 프로 게이머 연봉이 억수로 셌기 때문에. 왜? 대기업에서 많이 후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연봉이 센 거지. 대기업에서 후원을 안 해주면 연봉이 안 세요. 그런데 나는 이게 되겠다. 저 사람 연봉 많이 버네. 그럼 나도 저래하면 연봉 벌겠지.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그러면 열심히 안 해도 그러면 연봉이 벌어? 아니야. 게임도 정말 많이 해야 되고요.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남학생들 게임에 미친 인간들한테 내가 한 번씩 그 얘기하잖아. 프로 게이머 할 생각 없으면 게임 접어라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적당하게는 해야 되는데 그 망할 놈의 게임 때문에 잠 안 자고 그 망할 놈의 게임 때문에 뭐라 하노? 그 망할 놈의 게임 때문에 뭐 딴짓하고 뭐 공부도 안 하고 자기 할 거 똑바로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 프로 게임을 할 생각 아니면 하지 말라니까요. 게임도 적당한 수준에서 일정한 시간에 나 이러면은 이제 그만 해야지 하고 그때 끊는 게 되게 중요해. 끊는 게. SNS도 마찬가지야. 인스타그램이고 뭐고 가네요. 뭐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것들도 일정 시간 딱 되면 나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끊어야 되는데 유튜브는 이 망할 놈의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보고 또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나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예전에 어떤 시절이 있었냐면 나 오락실 완전 미친 광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초등학교에서 이틀을 학교를 짤 정도로 그 정도로 와 그러나 선생님도 초등학교를 쬐으니 나도 그러면 게임하면서 쬐도 되겠다 이거구만. 그 얘기를 하려고 한게 아니고 뭔가를
뭔가 미친 듯이 빠져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거는 좋은데 그게 자신의 평생의 길로 갈 것 같으면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야. 그런 게 아닐 것 같으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위치의 본분을 지금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지 좋은 거 막 하고 막 이런 거 앉았다 있는 거죠. 그러면 안 좋아요. 진짜로. 아니 뭐 저기 뭐 페이스북에서는 입사해가지고 뭐 저 뭐야 뭐 어플 개발업자 글로 가겠습니다. 네 가세요. 그러면 페이스북을 뭐 밤새도록 하든지 뭐 인스타그램 밤새도록 하든지 누가 말려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 딱 가면은 뭐 어떤 예쁜 애들이 또는 뭐 잘생긴 애들이 뭐 어디 놀러 갔는데 그 배경사진 뜻 보면서 와 부럽다 나는 이게 뭐야 하면서 괜히 뭣도 모르는 자괴감도 빠지고 그게 뭔데 자괴감을 빠지게 만드냐 그런 얘기죠. 요즘 우리 선생님 먹방 자주 보시거든요. 다이어트 한다 하면서 먹방 계속 봐. 왜 보냐고 물어보니까 먹고 싶은데 참아야 돼서. 일종의 대리만족. 근데 그것도 심리적인 영향이기 때문에요. 그거 대리만족 잘못 따지다 보면 그것도 살쪄. 진짜 그게 심리적으로 그게 있기 때문에요. 내가 한번 진짜 완전 광일 때 어느 정도냐면 PC방에서 그 농구 게임 있거든요. 농구 게임 프리스타일이라고 게임 있는데 한 5시간, 한 2시간, 3시간 내가 게임을 해요. 대학교 때. 그럼 게임을 하면은 내가 비가 오는 날 농구를 뭐 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발목 다쳐서 농구를 뭐 하는 상황이 생겨. 근데 내가 게임을 한 3시간 하잖아. 그럼 왠지 내가 운동을 했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느낌이 들어. 그런 게 있어. 심각한 거지, 그런 게. 내가 어느 정도 했냐면 진짜 있잖아요. 화면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화이트보드라서 그렇지 이게 블랙보드로 딱 보이고 여러분들 학교 책상에다 손짚어 넣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혼자 이질하고 있었던 사람이야. 내가 정말 심각한 정도로 그 정도야.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쌤이 내보고 항상 너는 멍하게 있는다 그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당연히 멍하지. 칠판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선생님을 봐야 되는데 칠판만 계속 보고 있고 손은 계속 이러고 있어. 손이 그때 안 보이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지. 내 화면에 뭐가 보이냐고 스트리트 파이터가 보여. 아따따 뚜겜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 정도로 심각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만화에 나오는. 그런 정도였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 한번 얘기하셨어요. 내 20살인가 23살 때인가 그때쯤에 뭔 얘기하신. 니도 프로 게이머 하려니까 하는 거야 갑자기. 난 그때 오락실 접었거든요 이미. 잘 안 가는데. 갑자기 무슨 뜬금없이 프로게이머고 니 오락실 좋아하잖아. 게임하고 이래가 돈도 벌고 하면 좋겠네. 하... 그것도 많이 했을 때 얘기입니다 하면서 내가 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삶의 길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 아니고 남 따라가는 것도 정도껏 따라가시고요. 그게 맞다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나가면 돼요. 쭉 나가면. 오늘 좀 잔소리가 좀 많지. 자, 378번. 현민이 해석합시다. 378번. 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을 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당신의 동지 후여 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네. 네 스스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을 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면 대전제가 그거예요. 네 스스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동현이고 이동순이라 치자. 그럼 이동순인데 몸무게가 130kg야. 근데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막 운동해서 살이 갑자기 막 48kg가 됐어. 물론 말도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랬는데 내가 딱 이제 막 예쁘게 화장을 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주변 남자 시선들이 따가워.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럼 되게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 그리고 자신감에 대한 상승 그거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 하면 되게 좋은 거죠. 살 빼려고 하면. 그리고 살 빼려고 하는 거는요. 가장 궁극적으로는요. 건강하기 위해서 빼는 겁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그게 맞는 얘기죠. 자, 379번 가볼게요. A lot of times, 끊어주세요. A lot of times,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뜻이야.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don't know, 모릅니다. What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것을 모릅니다. 뭐 할 때까지? 당신이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까지는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른대요. 잡스가 얘기했습니다. 스티브 잡스. 경덕 달고 다 이 교과서에 이 사람 나옵니다. 이 과에
외향성을 지닌 사람의 대표자. 아시겠죠? 이 사람의 반대 성격이 누구냐면 스티브 워즈니악이 나오죠.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잡스 외향성, 익스트로버전. 자, 그 다음에 380번. Don't be angry at a friend who told you a secret. Don't be angry. 화내지 마세요. 누구에게? At a friend. 친구에게. 어떤 친구? 너의 비밀을 말했던 친구에게 화내지 마세요. 지훈이가 뭔가 비밀스럽게 야 이거 비밀인데 있잖아. 인영아 이거 절대 말하면 안 돼. 은지한테도 말하면 안 돼. 이런 거야. 그랬는데 인영이가 은지한테 그걸 말을 했어. 그래서 은지가 야 최지훈아 해! 이랬단 말이야. 근데 최지훈이는 그걸 갖고 화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왜? Neither could you keep it to yourself 합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그것을 당신 자신에게 비밀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훈이 지도 지 비밀을 갖고 있는 거를 뭐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 지도 얘기해놓고 왜 내 얘기하는 거 뭐라 그래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친구에게 말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4 별표 치세요. 이제 내가 위에 거 설명 들어갈게요. 자 위에 거기 as long as 그 다음에 it will not be long before 이런 것들은 뭐 다 됐고요. 그 4만 한번 볼게요. 4만 자 4가 여기에서는 지금 거기 관로에 보면 등위접속사라고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등위접속사는 and, but, or, so 얘네가 제일 대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뭐가 들어가냐 for, nor, yet 이게 들어가거든요. for가 여기에서 무슨 뜻이냐면 지 혼자 단독으로 왜냐하면이야. 지 혼자 단독으로. 여러분들 선생님 because는 왜냐하면 아닙니까? because는 해석 똑바로 해야 돼. 뭐뭐가 뭐뭐하기 때문에야. 초딩 때 because 처음 가르쳐줄 때 그거 왜냐하면이라고 해석시키거든요. 아니야. 무조건 뭐뭐 때문에야.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why are you late? 너 왜 늦었니? 그랬는데 굳이 because를 안 넣고 대답하는 경우가 생겨요. Traffic is heavy 뭐 이런 식으로 교통이 막혔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because를 굳이 안 넣어도 왜 그게 이유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왜냐하면이라 뜻을 쓰고 nor 하는 표현은 뭐뭐도 또한 아닌 또한 아닌 그래서 이 말이 만약에 접속사로 들어가게 되면 뒷구조는 항상 도치구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도치구문이 그리고 yes은 뭐냐면 이거 아직 하지 마라 아직이란 yes은 등위접속사로 쓰일 때는 아직이 아니고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문장 제일 앞에 yes로 나오거나 주어동사 떼고 나서 콤마 찍고 난 다음에 yes고 주어동사 들어가거나 이럴 때 무조건 그러나야 yes이 아직이란 뜻으로 쓰일 때는 그냥 부사야 부사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yes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연결사로도 나오기도 하고 for 같은 경우도 연결사로 나오기도 해 자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고요 381번 가보겠습니다. 381번 요거 별표. 요거에 대해서 내가 그때 그 일반한테도 내가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던 건데 자 381번 382번을 일단 그 구문을 설명하기 전에 아니 구문 바로 일단 설명하고 내가 정리를 할게요. 이게 끝이잖아요. 이제 오늘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복합 관계사 이거 첫 단추에서도 했던 겁니다. 두 개로 나뉘죠. 복합 관계 대명사 복합 관계 부사 이렇게 들어가요. 복합이란 말이 들어갔잖아. 복합 그러면 선행하는 명사가 정해져 있다. 아무나다. 아무나다. 복합이란 말이 여기서 쓰는 거야. 복합이란 말이. 그리고 관계 대명사를 썼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 who나 아니면 which나 아니면 what이 들어가죠. 일단 관계 대명사는 들어갔어. 근데 복합이란 말이 들어갔잖아. 복합은 누구든지란 말이 상관이 없으니까 원래는 얘가 뭐가 선행사로 들어가냐면요. anyone 또는 anything 이런 게 들어가요. what이야 어차피 여기 anything that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얘를 싸잡아버리면 what이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얘는 굳이 선행하는 명사 필요가 없고요. 이거를 이제 바꾸는데 anyone이 일로 빠지게 되면서 뭘로 바뀌냐면 ever로 바뀌어. anything도 일로 가게 되면서 ever로 바뀌어. what은 어차피 이게 anything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ever로 나오기도 해. 그런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whoever, 뭐 whomever 또는 뭐 whatever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거 다음에 어차피 누가 나올 거냐면 동사가 나올 거거든요. 동사가 나올 거예요. 근데 선행하는 명사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뭐뭐 하는 누구든지야 그냥. 또는 뭐뭐 하는 어느 것이든지 또는 뭐뭐 하는 어느 것이든지야. 마지막에 ever 해석에서 뭐뭐 든지야. 든지. 그래서 whoever는 누구든지, whichever는 어느 것이든지, whatever는 무엇이든지 이거야.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해놔 놓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ever가 들어갔다고 하면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내가 명칭 뭐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그랬지만 한 번씩 내가 쓰기는 쓰죠. 여러분, who하고 which하고 what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까 말했던 관계대명사라고 했어. 그런데 얘가 의문사가 됐든 관계대명사가 됐든 명칭 다 때려치우고 이렇게 생긴 꼬라지들은 무조건 뒤에가 뭐냐면 완전히가 불완전히가 100% 불완전이죠. 100% 불완전이에요. 아, 대답은 자신있게 괜찮아. 자, 100% 불완전이죠. 왜? 아니, 생각해봐. 관계대명사 할 때, 뒷구조 불완전할 때 뭐 하나씩 빠졌잖아. 주어가 빠지든 목적어가 빠지든 뭐가 빠졌단 말이야. 아니, 보세요. 내가 후회버 하나만 넣어볼게요. 후회버 I like 해볼게. 이거 해석 어떻게 할래? 뭘 뭐든 좋아. 아, 네. 대답은 자신있게. 내가 좋아하는 누구든지야. 아, 순서 잘 봐봐. 내가 이렇게 했잖아. 동사하는 누구든지 했잖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누구든지 이거잖아. 자, 그럼 다시 가볼게요. Whoever likes me 이런 건데. 나를 좋아하는 누구든지야. 나를 좋아하는. 됐습니까? 이거예요. 아, 그러면 위치에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여기다 I like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어느 것이든지 또는 내가 좋아하는 무엇이든지 이거야. 이게 해석 순서야. 알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아까 내가 whether에서도 잠깐 설명했지만은 이거 잠깐만요. 이거 자체가 잠깐 이쪽으로 빠질게. 얘가요 명사절로 쓰일 수도 있고 부사절로 쓰일 수도 있어요. 자, 명사절로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이거야. 근데 얘도 무엇이든지야. 누구든지야. 자, 아까 왜널 얘기할 때 내가 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그랬노? 권나 형 뭐라 그랬노? 아, 자야. 잠깐만요. 왜널 아까 얘기할 때 내가 명사절, 부사절 구분할 때 내가 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노? 단순한 표시한 게 있었잖아. 엄마. 만약에 있잖아요. Whoever likes me 라고 한번 해볼게요. 나를 좋아하는 누구든지 나는 그녀에게 향할 것이다. 이런 의미야. 근데 이걸 만약에 명사절로 해볼게요. 나를 좋아하는 누구든지 나한테 짬뽕 사줘야 될걸? 지금 내 말 끊어봐봐. 나한테 짬뽕 사줘야 될걸? 이랬어. 나한테는 그거잖아. 투미야. 짬뽕 사준다. 짬뽕이 목적어야. 사준다 동사지. 주어 없지 지금. 맞잖아. 이렇게 구분하는 거라고. 이게 위치해보든 뭐든 간에.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럼 복합관계 부사 가볼게. 자, 이쪽으로 잠깐 갑니다. 복합관계 부사는 when, where, how야. 일단 how는 일단 특별한 거니까 일단 빼고 when이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any place야. 아니 any time이야. 그 다음 얘는 where 들어가면 any place야. 어떤 장소. 근데 얘가 일로 빠지게 되면서 ever가 됐어. 얘도 일로 빠지게 되면서 ever가 됐어. 그러면은 whenever는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봐봐. 얘가 일로 빠지면서 선행하는 명사 없어졌죠. 내가 when 앞에 명사 있으면 when은 뜻이 없다 그랬다. 근데 when에 명사가 사라졌다. 그럼 when은 무슨 뜻이야? 언제잖아. 그러면 ever는 아까 뭐라 그랬어? 든지라 그랬잖아. 그럼 언제든지 이 말 아이가. 내가 그녀를 좋아한, 내가 너를 좋아하는 언제든지 이 말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내가 그녀를 왜 자꾸 그녀를 내가 너를 만나는 어디든지 이거잖아.
내가 너를 만나는 어디든지 또는 내가 너를 만나는 언제든지 뭐 이렇게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난 항상 행복해 뭐 이런 거야.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복합관계 부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게 뭐뭐 하든지 간에 이런 말도 있고요. 약간 그 양보 의미로 가게 되면 내가 너를 좋아할 때가 언제라 하더라도 뭐 이런 뜻으로 양보 느낌으로도 가요. 양보 느낌으로도. However가 되게 중요한 거죠. However가. However가 왜 중요하냐면 However 제발 부탁인데 However 제발 그런 내가 However를 한 번이라도 내가 뜻을 물어보잖아. 그럼 제발 이제는 좀 이런 뜻을 대답을 해줘야 돼. However 무슨 뜻이야? 근데 그러나요. 이렇게만 하지 말라고. 이제는 이건 초딩도 알아요. 초딩도 안다고. 니네는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 품격 있게 하나 더 써야 될 거 아니야. 형용사 부사 때리고 주어 동사 딱 넣어가지고 뭐뭐가 뭐뭐 할지라도. 이 말을 넣어야 된다고. 고딩이라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아니 뒷구조를 솔직히 모른다 치면요. 이렇게라도 하셔야죠. 하웨버든 뭔지 아는 사람 네 그러나 하고요. 뭐뭐 할지라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든가. 그러면 그날 학교 선생님이 기분이 좋아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시겠지. 아님 말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순 구조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가 동사, 형용사, 부사 할지라도 이런 거. 이게 항상 이게 서술형 문제를 한 번씩 건드렸던 거라니까요.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거. 저번에 복합관계 첫 단추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건 해석적인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한 겁니다. 접근을. 그래서 보세요. Whatever the good or bad things in your life are 이랬어. 자, 얘가 지금 동사 나왔고 the good or bad things가 주어란 말이야. 얘는 지금 수식이고 네 삶에 있어서 좋은 것이든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 뭐든지 간에 이거는 부사야. 부사절이야. 그들은 are bound to change합니다. 바뀔 예정입니다. 이런 뜻이야. 바뀌려고 튕겨나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No matter how, 뭐 할지라도 No matter how far you have gone on a wrong road, 잘못된 길로 당신이 멀리 가버렸다 할지라도 돌아와. 이거야. 얼마나 많은 길을 갔다 하더라도 어쨌든 돌아와. 이런 얘기. 자, 내가 분사구문을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분사구문 설명 뭐 했어요? 그래서 천일문 숙제 한 번 더 갑니다. 118에서 100 21까지 깔끔하게.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블랙라벨도 갖고 와라. 블랙라벨 쓰이고